자, 이제 우리 교회는 어제부터 이제 로마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에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뭐라 그랬죠? 어느새, 어느새가 제일 빠르다가죠. 눈 깜짝할 새. 네, 또 한 분이 우리 그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민수기 여정이 끝나고 오늘부터 어제부터 35일 동안의 로마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반지의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로마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나 혹은 아직 로마서를 보지 못한 분은 오늘 읽었던 대목도 굉장히 여러분 좀 강한 어조로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 같은 말씀들이 많아서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이 교리이기 때문에 경직되기가 쉬운데 제 마음에는 절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인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엑기스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지요. 매를 들지만 그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전하는 저도 그렇고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경직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마음은 이 로마서 말씀이 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필히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정말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에 꽃피우는 그런 일들이 35일의 여정 동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시작에서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이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자,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나는 누구냐? 이게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나이가 60이 됐다고 나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주어찾기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은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바울은 사실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를 부렸던 사람이죠.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 밑에서 공부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인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고요. 그의 집안은 얼마나 유력했는지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그는 결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을 발견하고 나니까 주인이 있으면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는 종인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이 꼭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택정함을 입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이 뭐냐면 소명과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은 더 이상 헷갈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미혹에 자주 걸릴까요? 다른 길로 왜 자주 갈까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학부모 기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고된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남자들은 아이를 낳았지만 이게 내가 나를 아이를 내가 낳는지 안 낳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이가 한참 큰 다음에 비로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헷갈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요 오늘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이거예요. 이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사명에 불타가지고 막 임명장 수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내내 묵상이 됐어요.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죠. Flexible. 여러분이 경직되지 않기를. 네, 여러분 지금도 경직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여시고 말씀을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시면은 마음이 열린 만큼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입도 여셔서 아멘 하시면은 그 입으로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런 움직이시고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스스로가 이렇게 손을 꼭 잡는 분, 예배 때도 이 손을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손을 이렇게 꼭 잡으세요. 손도 누우세요. 그리고 펜을 잡으시고 말씀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하나님도 보시고 자꾸 플렉시블하게 하시길 바라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목사의 마음속에는 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화도 필요하고 자꾸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셨다, 사랑에 빠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다가 하루는요, 걷다가 이 커피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여러분 딱 눈에 띄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날 한 자매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주 평범하게 생기신 자매였어요. 이 말은 그냥 수수하게 생긴 거예요. 요즘은 워낙 예쁘신 분이 많잖아요. 요즘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거의 내추럴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정말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순수한 게 놀랐는데 남자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서로 막 웃으면서 서로 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남자도 자매를 너무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자매도 무례하지 않고 너무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웃고 하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있죠? 너무 예쁜데도 재수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뻐, 너무 예뻐, 영화배우 같은데 정말 도도하고 재수 없어. 그런데 수수하고 남자도 평범해요. 진짜 남자도 너무 평범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오지랖이 넓다고 나가면서 너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앞에 서서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참 예뻐요 그랬어요. 참 두 분 예뻐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때 있죠. 자녀 같은 분이 참 예뻐요 그랬더니 벌써 반응이 달라요. 자매가 어머 그러면서 고마워요. 벌써 반응이 다른 거예요. 고마워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 남편이에요. 저는 그때 두 번째 놀랐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살갑게 대화하고 사랑 주고 인정하고. 여자의 단어는 뭐죠? 사랑이거든요. 남자의 단어는 뭐죠? 인정이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아는데 60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벌써 그러잖아요. 지금 오장육부에서 애 끓는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사랑이란 단어, 인정이란 단어. 근데 그 두 번을 보면서 제가 왜 예뻤냐면 사랑에 빠졌구나. 서로 사랑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 이게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이 저에겐 최고예요. 그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바울이 여러분이 어제 이미 묵상했지만 로마서의 로마인 교회에 그 안부를 부르면서 16절, 17절이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예요. 이 두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는데 로마서 16장 내내 이 두 말씀이 흘러갈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희망에 대한 메시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런데 이 소망에 넘치는 메시지가 이제 서론인데, 오늘부터 읽는 18절부터가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진짠 거예요. 근데 그 본론의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들 오늘 읽었지만 너무 예기치 않은 단어입니다. 바로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어야 하나님 없다, 그렇게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gospel인데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자기의 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좋은 소식을 얘기하다가 내가 부름받고 택정받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의의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 로마서 전체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말은 내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말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란 말은 오늘 나는 어떠한지, 그 복음을 받는 나는 어떠한지가 그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데 굿뉴스가 필요할까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굿뉴스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고 괜찮다고 여기는 분은 절대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원 그 이상을 공부했어도요, 복음이 안 들리는 이유는 낯선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송해요, 여러분의 의의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교양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것이 로마서가 첫 번째 깨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 복음이 선포되려면 내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선언되어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누구인지,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흐르고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느 구절에도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순서는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리켜 기복이라고 하고 이거를 자기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순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모든 복음의 순서입니다. 베드로가 고개가 많이 잡혔을 때 그가 엉뚱한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복받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 보기에 그렇지 않은 인생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저는 사실은 구제불능의 인생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영원히 나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짝퉁 인생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고치고 고치고 배우고 배워도 내 마음속에 있는 배고픔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실제로 상담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성형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형으로 너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거다. 그건 토를 달아줬어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형한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성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만큼 공부하면 만족감이 올까요? 졸업하면서 또 다른 것이 나에게 옵니다. 명예는 어디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만족이 올까요? 그 내 모습을 복음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폭로되는 것,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내가 그동안 불의로 진리를 나의 의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불의한 자였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돌아오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여전히 알고 믿지만은 얕은 물가에 있었던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18세기의 종교개혁자, 복음주의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이것이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한 가지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놀랍게도 그 웅덩이가 뭐냐 하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위에서는 웅덩이를 파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직언적으로 아주 이렇게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이런 고백할 때 많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오늘 로마서 버전으로 하면 네가 한 짓을 네가 안다 이겁니다. 굉장히 아픈 얘기죠. 여러분 중에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 자체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 땅에 이런 허무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니들이 한 짓이다. 네가 한 것을 모르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그 진리를 불의로 막고 내가 의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수긍이 되면은 로마서 1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의롭거든요. 나는 이만큼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이 정도 살았어요 라고 하는 분은 로마서 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로마서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 모르는 나의 의로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랐든 여기까지 왔든 지난 시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못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이 그 음성을 못 들었을 뿐이에요. 아니 봤지만은 우기고 안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인생 속에서 계속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라만상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놀랍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으시나요? 어떠신가요? 자연 막 새싹이 돋고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낙엽이 지고 그랬다 겨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봄 되면 또다시 새싹이 나고 야 놀랍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요. 정말 오 마이 갓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을 한다고요. 저 캐나다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막 한번 보시면은요, 너무너무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여기저기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즘 여러분 의사분들이나 과학자들도 요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됐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육체가 신체가 너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뇌를 공부하는 분은 어떻게 이 주먹만한 뇌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냐,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요즘 물리학자들은요, 2차원밖에 모르는 우리지만은 11차원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론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저는요, 뇌를 보고 인간을 보면서 야, 우리의 조상은 정말 원숭이구나, 감탄하구나. 여러분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구나. 모든 게 만든 물건이 있는데 수건을 만든 게 컵, 이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모든 만물을 통해.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만 주어진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유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 양심이 죽어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모르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양심은 영혼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요. 악한 자라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우기지만은 아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소가 풀을 뜯어먹다가 막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전 그런 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가 사료를 먹다가 내가 사료만 먹으면 안 되는데, 뭔가 뜯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양심에 막 가책을 받고 벽에다 머리를 부닥치는 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이 압니다. 사람만이. 사람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양심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영혼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차동염 신부님이라고 이병철 씨의 질문했던 일곱 가지 질문,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씨가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동염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영혼이 있다는들, 성경에서 영혼에 대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린들 당신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당신은 여지없이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당신이 짐승 아니었습니까? 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양심은 우리로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은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이 완성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구약의 시대에도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그냥 성경, 거룩한 책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경에 정통한 박사였지만 그는 성경이 제사법책이요, 율례책이요, 규범이었고 유대인의 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열리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이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이 오래된 약속이요,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주제별로나 사람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 요셉, 다윗, 이 사람만 알았는데 구속사로 보니까 여기에
피가 흐르는구나, 예수가 흐르는구나, 이거를 봐야지만이 성경에 감동이 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고집과 완악함으로 절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되어 진리를 가로막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였고 그 진노는 바로 인간의 선택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인간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세 번의 내버려 두세라는 말씀이 오늘 요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이나 매일 성경 가지신 분에는 내버려 두사가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제가 오늘 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파라디도미, 이 내버려 두사는 로마서에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파라디도미는요, 그 말대로 넘겨두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자포자기한 거예요. 도무지 안 되니까 목사님 그 놈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뭐냐 하면 그 절대값이 부모의 그러한 마음보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강할 때 쓰는 게 내버려 두답니다. 이 내버려 두다는 하나님이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둬? 이런 식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분도 여기 대해서는 반항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왜 내버려 둬? 여러분, 이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죄를 향해서 폭주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파라디노메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내버려 두는 차원이요, 로마서에 보면은 8장 32절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내버려 두사로 써져요.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 내주시니 파라디노메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악한 쪽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내버려 두었던 것은 인간의 하나님이 사랑보다도 인간의 폭주하는 죄를 향한 마음이 너무도 강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에요. 구원으로부터 너무도 많이 떨어져 나간 인간의 모습.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내버려 두어서 그 결과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지 뭐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라고 하는 중립적인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 그냥 교회만 안 다닐 뿐이에요, 저 하나님 잠시 떠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중립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연옥은 없어요.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가운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내가 그렇게 보류 상태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보류 상태. 여러분 제 책 위 책상에도 결제, 보류, 그 다음에 버리는 게 있어요. 가운데 있는 보류는 거의 다 버리게 됩니다. 보류는 미제로 가는 거예요. 버리게 가는 거예요. 중간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은 뭐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차지하는 우상의 가장 본질이 탐욕임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가나안 백성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두 가지 탐욕과 음행,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선택의 결과가 뭐냐? 자, 네비로 두사가 일어나는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네비로 두사.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네비로 뒀는데, 그러니까 이건 네비로 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질주하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이게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우상은요, 부처나 세부치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믿는 사람에게 더 분명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려두게 된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부끄러움을 선택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탐욕은 필히 어디로 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음행으로 갑니다. 탐욕은 필히 음행으로 갑니다. 여기 부끄러움은 음행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르네이아가 포르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포르네이아의 단어가 어근이 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펠은 뭐냐면은 팔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음행은 몸을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이게 음행의 뜻입니다. 음행이 간음이든 무엇이든 불륜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포르노를 보든 어떤 보든 여러분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처음에는 몸이 보는 것 같지만 영혼을 판다. 이것이 음행의 뜻이에요. 그래서 음행에 감춰진 뜻이 뭐냐면 안개, 어두움, 길을 찾지 못함. 그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쾌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이 쾌락 중에 하나가 돈, 섹스, 권력 아닙니까? 이 세 가지의 쾌락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고 한 번 그것을 맛본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아픔으로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나왔지만 여전히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안개, 어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 선택의 결과로 인한 네버로 두사가 일어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네버로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가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도 순리대로 아내 사랑하지 않고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오면은 다 예수님 믿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성전마다 차고 넘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요즘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로마 교회는 모든 왕과 귀족들이 다 동성애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관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하고 관계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이 말세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인간의 본성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안개 속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잘못된 길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육체의 쾌락이 끄니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대신 부끄러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부패한 마음을 선택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된 마음, 그것은 뭐냐면 부패했다. 그 마음이 썩었다. 그 마음이 냄새가 난다, 상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사람에 있는 마음의 병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여서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일어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아내가 속였습니다. 뱀이 속였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투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뱀의 본질이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마음, 비정상적인 마음, 우리가 그 싫어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선택의 결과로 네베로 두사가 28절 세 번째 또 일어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 넘어서는 건 뭐죠? 교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여 입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마음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패된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날 좀 내버려 둬.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떠났을 때 오는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간섭함에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간섭함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난 내버려 두면 내가 하나님 찾을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거기 머물러 있게 되고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주고 사랑해주고 찾아가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비로소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냥 갔으면, 내버려 뒀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을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멈추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프게도 하시고, 자녀의 아픔도 경험하게 하고, 물질의 도둑도 맞게 하고,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인 교회를 향해 외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저는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 나쁜 놈들이 정말 인간 말종이야. 세상이 이렇게 말세야.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가지고 고집하고 하지?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아, 내가 그랬던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부끄러움 속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부패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3대고 4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들떠 보시니까, 들춰보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집회 때 말씀을 드렸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어령 씨 말이에요. 그분이 70에 자기를 본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지성 중에 지성으로 평생 살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바로 암에 걸렸던 자기의 딸이었잖아요. 손주가 죽으니까 그때 비로소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도 그 미나를 보면서 이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냐면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가 74됐을 때 도쿄에서 세례를 받고 기자가 1년 좀 지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선생님에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에게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머리로만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 아이를 보면서 자기 아들을 잃고 자기는 마지막 암에 걸려 투병하는 걸 지켜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영성을 이슬로 비유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 이슬이 도루 제 옷깃에 떨어져서 머물다가 떨어지는 게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저에게 왔다가 이슬처럼 도루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제 딸 아이는 이슬에 젖어 있더군요. 제 딸은 이슬에 젖어 있더군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생각해도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 이게 진짜 믿음이군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이슬방울이 내게 머물다 떨어져 간다고 시적인 표현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슬에 젖어 산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 은혜가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35일 동안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로마서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이 충분하게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다 힘내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님, 나는 우상을 선택했고 나는 부끄러운 음행 가운데 있었고 나는 부패 마음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소명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면서 지금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여. 같이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주시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대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때로 주님 마음이 우둔하여서 주님 알만한 걸 주셨지만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떤 자였음을 오늘 다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던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대신에 부끄러움을 선택했던 자였고 나는 하나님 대신에 부패의 마음을 선택했던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하며 그 진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구원의 그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음이 들어왔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냥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음행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부패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져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과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내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기쁨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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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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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듯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본시로 우상을 선택하였고 나는 음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나는 부패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음행 가운데 거닐지 아니하고 밝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부유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 귀한 가정, 배우자, 자녀, 주님의 교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같이 동행했고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그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믿음에 흠뻑 젖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이제 성전의 문을 열고 파송합니다. 나가면은 우리에게 우상과 음행과 부패된 마음들이 우리를 위협할 터인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젖듯이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 계시나요? 주님 꼭 주님 알만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사오니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귀한 종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